28번이요. 예 자연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다.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되나?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인수분해 보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BX 플러스 AY 예, 3승 마이너스 3 AX 플러스 BY BX 플러스 AY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BX 플러스 AY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뭔지 알지? 함수 공식이 뭐 되었는데. 아, 이거 외워야 돼. A3 플러스 B3은요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거야. 얘가 A 얘가 B 그래서 얘 둘 더했어. 그리고 얘 둘 곱했어. 둘 더했어. 이렇게 나온 거죠. 잘 보시면 이게 AX BX BY AY니까 A 플러스 B X 플러스 A 플러스 B Y 이렇게 나오네. 그러므로 얘는 A 플러스 B 묶어서 A 플러스 B의 3승 B X 플러스 Y의 3승 이런 식으로 나와.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응? 그럼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으로 하면 3 A 플러스 B X 플러스 Y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는 얘인데 얘가 좀 문제다. 얘 곱해야 되니까 AX 플러스 BY BX 플러스 AY 얘 곱한 걸 한번 해보자. 얘 곱하면요 AB 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XY 얘는 B 제곱 XY AB Y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얘는 AB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나오고요. 그럼 얘는 xy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루트 6이고요 a 플러스 y는 루트 10이잖아. 그럼 둘 곱하면 루트 60이죠. 그럼 3 루트 60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a 플러스 b의 3승 그러면 6 루트 6 아니 6이고요 그렇죠. 얘는 10 루트 10 곱하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나머지도 다 넣어보자.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네요. 아니고요 나중에 계산하자. 얘 다 구해야 돼. 아이 귀찮아 진짜. 그래서 얘는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xy다 이렇게 되니까 6. 10 빼기 4니까 6이다. 그러면 6이죠. AB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1제곱은 888 6 빼기 이렇게 돼서 8이네. 8XY니까 플러스 16 그러니까 10이네. 얘가 전체가 10 그래서 마이너스 30 루트 60 얘는 60 루트 60 그럼 빼니까 30 루트 60 근데요 30 루트 60이죠. 그러면 얘는 K는 30이 아니구나. 65가 되는 거 있어요. 얘는 4 곱하기 15잖아. 그러면 60 루트 15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K는 60. 연습을 잘해야겠네요.